꽃264 하겠습니다. 자, 꽃의 상징적 의미가 뭔지, 일제강점기잖아, 그지? 그러면 뭐겠니? 광복이 되겠지, 그지? 그걸 잘 보면서 하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비 한 방울 안 내려.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꽃은 피었어. 자, 동방은요,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 삶의 터전이고요. 삶의 터전이고. 하늘은요, 희망이야. 이 희망이 다 끝나고 비도 한 방울 안 내려. 아주 극한 상황, 암담한 현실이야. 이런 암담한 현실인 그 땅에도, 자, 극한 상황, 상황 언제? 일제강점기. 이때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일단 수리법이다. 자, 꽃이 상징하는 것. 하자의 현실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고. 의지고. 광복이고. 광복의 희망. 일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광복을 꿈꾼다. 이 말이야. 내 목숨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내 시적 하자지. 목숨 꾸며 쉼 없는 날이여. 일단 표현법. 영탄법. 시적 하자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자, 내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복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않고. 이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1, 2, 3행 봐봐. 점점 길어지지. 자, 1행에서 여기가 3행까지. 1행에서 3행까지. 자, 여기가 일단 앞에 꽃핀 풍경이나 성경이고요. 시행의 길이가, 시행의 길이가 점점, 아, 점점, 점청적으로 길어짐. 아, 점점 길어짐 하자. 길어짐. 점청적.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자, 사행은요, 사행은 앞에 성경이었지. 하자의 정서야. 후정.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짝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아, 요거 하나 안 했다. 자, 동그라미 치는 것은 긍정적 시어고. 세모는 부정적 시어. 툰드라, 아주 추운 지역이지. 여기에 식물 안 자랍니다. 거기에 찬 새벽이야. 추운데 새벽은 더 차지, 그지? 아주 냉혹한 현실이야. 냉혹한 현실이고요. 이거 뭐라 그래? 설상가상. 추운데 또 새벽이야. 설상가상이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속에 뭐야? 눈 속 깊이. 눈도 안 좋은 거지. 꽃맹아리. 꽃 피기 전에 이제 몽우리가 지는 거야. 봄 기운이지. 봄 기운. 봄 기운. 강북의 기운이겠지. 해방에 대한 희망이야. 해방에 대한 희망이 옴짝거려 사기 튼다는 거야. 제비 때, 제비가 언제 와? 봄 되면 날아오지, 그지?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그러면 희망찬 미래가 되길.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약속이요. 무슨 법? 영탄법. 자, 꽃 피우겠다는 약속을. 꽃 피우, 꽃 피우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조국 강복에 대한 의지지. 조국 강복이 반드시 온다. 마찬가지로 1에서 3행까지 시행이 점층적이고, 그리고 성경이고, 그리고 사행은 하자의 정서가 나타난 후정, 성경 후정의 방식. 그리고 이거 앞에 1년은 기, 2년은 서, 기석일 3단 구성. 한바다 용서섬 치는 곳, 한바다 복판 용서서 치는 곳, 뭔가 막 끌어오르는 느낌, 역동적 이미지입니다. 용서섬 친다 그랬으니까, 역동적 이미지고,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승에는, 오, 꽃승이래. 이제 꽃맹아리가 꽃승이 되었네. 이 꽃승, 자. 강복의 날, 드디어 강복이 된 거야. 꽃이 활짝 핀 거야. 강복의 날, 자, 기운이 넘치는 곳. 나비처럼 치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있지, 그지? 나비처럼 치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거는 꽃승했어요. 이제 꽃승에서. 시련의 옛날, 시련의 옛날을 회상하는, 옛날을 회상하며, 강복의 한일을 누리는 우리 민족, 강복의 한일을 누리는 우리 민족을 회상의 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네, 여기서, 자, 일제강점기. 여기는 아직 일제강점기야, 그지? 너를, 너, 자, 나비처럼 치하는 회상의 무리를, 회상의 무리들, 강복에서 그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회상의 무리들, 너를 불러보노라. 불러, 지금 아직 일제강점기지만은 반드시 강복은 올 것이고, 거기서 막 즐기는 니네들 모습을 상상하면 니네들을 불러본다. 자, 미래 비전에 대한, 비전에 대한 예언자적, 앞으로 반드시 올 거니까. 예언자적 어투, 말하는 투,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뭐야? 여기까지. 자, 일행에서 똑같이요. 3행까지 시행이 점층적이고, 시행이 점층적이고, 그리고 성경이고, 사행은, 아이고, 좀더 사행 밑으로 가야겠다, 그치? 여기 불러보느라, 여기 사행은, 후정이고, 여기가 결, 기서결 3단 구성이고요. 그리고 주된 심상은 뭐니? 주된 심상은 시각적이지.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입니다. 강복이 지금 너무너무 극한 상황이야. 근데 강복은 꼭올 거야. 강복 꼭 돼. 그때 즐기는 니네들을 지금 내가 여기서 불러본다고. 자, 뒤로 넘기자.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고, 제대는 끝이고, 하자가 밝은 미래, 조국 강복의 도래를 확신합니다. 나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밝은 미래,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신념, 일제강점하에, 일제강점의 극한 상황에서,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 신념과 희망. 시의자임. 자, 1년은 극강 상황을 극복하는 꽃의 생명력. 새 생명, 꽃맹알이 나오지. 새 생명 탄생을 위한 인고의 의지. 그리고 이제 꽃성이 나왔어.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 자, 대조적 이미지. 하늘도 다 끝나고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북쪽 둔돌아 찬새 벽 눈속. 이거 세모한 것들이지. 꽃, 꽃맹알이 동그라미 한 것이지, 그지? 극한 상황이고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고, 꽃은 강연한 생명력을 지녔고, 반드시 피우겠다고, 꽃을 이루겠다고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고난 속에 희망을 보여줍니다. 자, 극한 상황 반드시 이겨내고, 빨갛게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을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자, 1년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빨갛게 피어나는 꽃, 극복이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툰드라, 찬새벽, 눈속, 거기에 꽃맹아리가 피고요. 그러면 제비자가 날아와요. 극한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희망을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도래할 밝은 미래를 기다리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3년에 봄이 오고요. 꽃맹아리들이 꽃을 피어서 나비가 오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비처럼 치할 무리들이 있어. 미래가 반드시 밝은 날로 올 것이다. 그 기쁨에 적게 될 사람들을 나비의 치할 무리들로 표현했고요. 극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확신,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요. 시대적 현실이 언제라고? 일제 강점기라고. 자, 꽃성에 이르게 될 날 나비처럼 치할 무리들, 일제로부터 이제 독립돼가지고 일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까지 1행에서 3행까지 성경, 사행은 후정. 그래서 성경 후정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은 1행에서 3행까지 길이가 점점 길어지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에는 감탕령 종결어미. 우리 맨 끝에 거는 잠깐만 맨 끝에 거 한번 보자. 여기에 자 여기에 훌로보노라 여기도 영탄법 여기도 감탄령 모모로우라 이거 여기도 보노라 그리고 영탄법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자. 그리고 뒤로 갑시다. 다시 1행에서 3행까지 시가 점층적으로 길어지고 사행은 감탄형 종결언니를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동방은 민족의 터전 한반도를 얘기하고 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지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북쪽 둔드라 눈석 극한 상황 꽃맹아리 자 극한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희망 제비 때 봄 되면 오는 거야 해방의 날이고요 저버리지 못할 약속 어떤 거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이지 꽃 피운다는 것은 밝은 미래가 온다는 거고 꽃승은 이제 드디어 꽃을 피웠다 해방의 날을 얘기하는 거고 나비처럼 치할 해상의 무리는 일제강점기 어려운 때를 회상하면서 강복의 한일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이야. 자, 꽃의 학대에 대한 조국 강복의 형상화. 1년은 국난 극복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꽃맹아리는 해방에 대한 희망. 그리고 꽃승은 이제 해방이 됐다, 그지? 해방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2,
쭉 가가지고 우리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아 너가 누굴까요? 그냥 연인일 수 있겠지 그지? 너를 어떻게 기다려?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볼게.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너는요 그냥 기다려 일단 기다림의 대상이야. 이 하자가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이게 이제 시그 자체를 보면 연인이고 우리 이 시가 있잖아. 군부 독재 때 지어진 시거든. 그럼 뭐 볼까요? 자유, 민주, 평화가 되겠지. 자유, 민주,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시야.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림의 간절함이지. 기다려본 사람 알지? 기다리면 무슨 소리만 나도 왔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다림의 간절함을 모든 발자국 소리가 쿵쿵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도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스리법이지. 가슴 기다리는 일이 가슴 가장 가슴 애리게 한다고.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널 거야. 아, 아니네. 긴장감하고 간절함이 느껴지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니네, 결국, 그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랑하는 이여, 이 사랑하는 이가 너 연인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고, 민주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너지, 그지, 너.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리며 간다. 말이 안 되지. 역설법이고, 이제, 소극적 태도에서 기다리기만 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바뀌는 것이고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역설법. 자,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치? 누군가의 기다리는 시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다 풀어봅시다.